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죠. 틀린 걸 찾는데 일단 1번이죠. 침묵, 기망이고 사기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고지 의무가 존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고지 의무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키면 그때는 뭐가 돼요? 사기가 되거든요. 1번.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 이거는 고지 의무가 있는 거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베란다 문을 열었더니 앞에 그냥 공동묘지가 쫙 있단 말이죠.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는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오 맞는 질문이 되겠죠. 2번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병이 갑에게 사기를 쳤어요. 그러면 병이 갑에게 제3자가 사기를 쳤다는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하려면 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죠?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죠. 그럼 역으로 말하면 만약에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면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갑은 병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하겠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죠. 다시 말하면 취소를 못해도 취소를 안 해도 손해배상은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습니까? 2번 아파트 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 맞는 질문이 됩니다. 3번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까지 끊어보면 자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위법해야 되거든요. 근데 위법이라는 말은 뭐냐면 비난 가능성의 존재예요. 다시 말하면 비난할 정도여야 위법한 것이고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요. 상가를 분양받을 때요. 장사가 잘 된다고 하길래 분양받았더니 장사가 안 돼요.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가를 분양하는 사람은 당연히 장사가 잘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이니까 그런 취지거든요. 따라서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상한다는 다소의 과장된 광고는요. 장사가 잘 된다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고 사기가 아니에요. 따라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다시 나왔네요.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친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고요. 5번 대리인이 사기를 쳤다면 누구만 가지고 따지? 대리인. 따라서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고려하지 않으므로 대리인의 기망행위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13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1번 같은 것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배우는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입니다. 따라서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 공법적 영역에 대해서는 민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면 소송행위는 공법상 행위죠. 어디에서 하는 거죠? 법원에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공법상 행위이기 때문에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요. 따라서 1번 사기나 강박에 의한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2번 대리인의 기망행위예요. 그러면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뭐 하잖아요? 고려하지 않으니까 상대방은 본인이 선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기 쳤는지 안 쳤는지 누구만 가지고 따져? 대리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죠. 3번 강박입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어요. 다만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로 평가된다면 의사무능력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아예 뭐죠? 무효가 되고요. 4번입니다. 자, 이런 취지죠. 갑이 을과 만나서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을 하는데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A 건물이 한 1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을이 나타나서 아저씨 그거 1억 5천에 파세요 라고 하길래 암소리 안 하고 1억 5천에 매매 계약했어요. 사기냐? 만약에 암소리 안 하는 것이 사기고 기막이 되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고지의무가 필요한 거죠. 1억 5천을 사겠다는 놈한테 아저씨 이거 1억이에요 라고 말할 뭐는 없는 거죠? 고지의무는 없는 거죠. 따라서 4번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가격을 묵비한 것은 침묵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가 아니다. 오 맞는 질문이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교환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때는 교환하면 왠지 좀 까다롭게 느껴지니까 뭐로 바꿔 생각하시면 돼요? 매매로 바꿔 생각하시면 됩니다. 5번입니다. 자, 이거죠.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서 취소하지 못했다면 사기친 놈한테 불법행위 원인으로 뭘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의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그 제3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넘기셔가지고 14번이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1번 강박이 있으면요. 이것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게 시험에 은근히 잘 나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취소는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잖아요.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또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몇 년이죠? 3년. 요 기간 내에만 취소할 수 있고요. 요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거든요. 자, 근데 이건 어떤 사건이냐면 강박에 의해서 뭘 했냐면 증여를 했어요. 근데 강박을 이유로 증여를 했는데 이미 몇 년이 지났냐면 10년이 지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는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뭐임을 주장하냐면 무효임을 주장하는 거예요. 첫째, 비진의 표시로서 무효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강박에 의해서 증여를 했다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뭐는 아니죠? 진의한 의사표시는 아니다. 아까 문제 나왔죠?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다. 요 문제 또는 아까도 나왔죠. 강박을 당했으면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을지언정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뭐는 아니죠.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강박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의사 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여야 비로소 뭐임을 주장할 수 있어요?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강박이 있더라도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가 아닌 것을 평가된다면 그때는 뭐죠? 무효가 아니다. 이런 게 나오는 이유가 다 뭐냐면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무효임을 주장하는 거거든요. 1번 보시면 강박에 의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여 증여의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말은 뭐가 아니란 얘기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란 얘기니까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 되겠죠.
2번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때는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라고 할 수가 없다. 이것도 어떻게 해요? 맞는 지문이면 알 수가 있죠. 3번 제3자의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피의자는 자신의 의사표 시사할 수 있다. 맞죠? 다시 말하면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으니까 알아도 취소할 수 있고 알 수 있어도 취소할 수 있는 거니까 알았으면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4번 강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가 여전히 완전히 박탈되어 그 외형만 있는 법률행위는 아예 뭐가 되죠? 무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강박에 있어서 위법성이에요. 이 강박에 있어 위법성은 둘로 나뉩니다. 첫째,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다면 그것이 정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었더라도 위법한 강박이 되고요. 반대로 행위나 수단이 정당하더라도 그것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면 위법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따라서 을이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1억을 돌려받는 것은 정당한 이익이지만 안 갚으면 죽여버리겠다, 살해하겠다고 해서 돈을 돌려받았다면 뭐가 부당하죠?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기 때문에 위법한 거고요. 행위나 수단이 정당하다 할 때 보통 나오는 게 뭐죠? 고소고발이죠. 을이 만약에 고소하겠다고 해서 빌려준 돈을 받는다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1억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뭐까지 취득했어요? 부정한 이익을 취득했다면 이것도 뭐죠? 위법한 강박이 돼요. 그러면 보시면 강박행위 위법성은 어떤 해약의 고지가 거래 관련상 그 해약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동해요. 수단으로 뭐하다고요? 부당하다고요. 그죠? 수단으로서 뭐죠? 부적당하다면 정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어도 뭐죠? 위법한 것이니까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5번 같은 질문은 무슨 말인지 몰라서 틀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조심하시면 되겠죠. 15번입니다.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하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표의자가 매매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그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맞죠? 다시 말하면 의사표시를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사망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번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제 수령을 거절했어요. 그러면 도달된 것으로 뭐하죠? 간주하니까 그가 통제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노인 때에 의사표현이 생긴다는 질문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인데 조심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의사표시를 보낼 때 이걸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뭔지 또 안 틀리더라고요. 자, 이게 어떤 문제냐면 내용 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의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을 해줘요. 근데 만약에 도달된 것으로 내용 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이요, 발송이 되고요. 거기다가 반송,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것까지 입증이 되면, 이때는 도달된 곳으로 뭘 해주냐면, 간주를 해줘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 우편 보내면서
발신한 영수증만 가지고 있으면 도달된 것으로 뭘 해줘요? 추정을 해. 추정을 해주는 거죠. 이거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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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송만 됐다는 걸 입증하면 도달된 것을 뭐죠? 추정을 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것이 뭐 되지 않고 있어요? 반송되지 않고 있다면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까지 입증이 되면 도달된 것으로 뭘 해줘요? 간주를 해줘요. 그래서 3번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그 의사표시는 도달된 것으로 본다, 간주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4번이 답이죠. 표유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 발송 후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도달되면 정상적으로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기니까 그 법정 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의사표효력이 없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은 안 읽어볼 겁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수취를 거절하면 도달된 것으로 뭐합니까? 간주한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래요. 16번입니다.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이 답이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에 뭐죠? 유효합니다. 그죠? 쉽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실 때 보시면 일단 제가 늦게 와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데 문제집을 이렇게 공부하실 때요. 다시 말씀드리는 건데 그 답은 체크하지 마세요. 답은 체크하지. 왜냐하면 이렇게 답을 체크를 하면 나중에 또 볼 때 답만 보여. 그러니까 우리가 교재는 3번 이상 반복을 해야 되거든요. 답은 체크하지 마시고 어떤 실행이 좋으냐면 일단 모의고사 풀듯이 푸시고 스스로 채점을 해보세요. 그래서 틀렸으면 틀렸다라고 이렇게 문제에다 표시를 좀 하세요. 우리가 요거를 몇 번 반복하냐면 3번을 반복하면 문제집에 이렇게 돼요. 3번 틀린 문제, 2번 틀린 문제, 1번 틀린 문제, 한 번도 안 틀린 문제가 표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어떻게 하는 거 하냐면 당일치기 하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격을 하려면 반드시 시험 보기 전날 전 과목을 다 봐야 돼요. 그죠? 근데 뭘 가지고 볼 거냐면, 뭘 보냐면, 이렇게 문제집을, 이렇게 기출문제까지 해서 12권이죠. 12권을 이렇게 준비해 두시면, 시험 보기 전날 아침에 일어나서 12권을 쌓아놓고, 3번 내지 2번 틀린 것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3번 내지 2번 틀렸다는 것은 잘 모르거나 잘 틀리는 부분이잖아요. 시험 보기 전날 이미 알고 있는 걸 되짚어 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잘 틀리고 모르는 것만 뭐죠? 골라서 전 과목을 다 본다면 전체 기본서를 똑같이 전부로 본 거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두셨다가 시험 보기 할 때 당일치기 하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당일치기를 해야 헷갈리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태냐면 3, 4일만 지나도 뭐하죠?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표시해 두셨다가 정감을 표시해 두셨다가 뭐죠? 당일치기 하는 용도를 쓰시고 그래서 수업 들으시면서 옆 밑에나 옆에다가 뭐죠? 이렇게 해설은 표시하는 게 좋은데 답은 체크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죠? 그러면 뭐죠? 시험에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게 많아요. 우리 수험생들이 시작할 때는 막 의욕을 가지고 시작을 하셨다가 점점 시간이 되면서 막 공부하는 양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공부는 지금 한 시간하고 시험 보기 직전 한 시간이 다르잖아요. 공부는 뭐죠? 서서히 시작해서 임박해서 뭐죠? 피치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공부하는 것들이 대단히 뭐예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공부하기 위해서 뭐죠? 기초를 쌓는다 생각하시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또 모의고사 보기 전에 한번 객관식 문제 푸는 기법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죠. 적어야죠. 적었더라도 답은 체크하지 마시고 그죠.
그러니까 모의고사 풀듯이 풀고 복습하고 그죠? 이런 과정을 세 번 이상 반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교재가 이게 지금 요약집하고 문제가 들어있잖아요. 요약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수업 시간에 칠판에 적어드린 내용들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는 요약 내용이 굉장히 얇아요. 이게 제가 페이지로 한 100페이지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걸로 생각하시고 이 책에 있는 요약에 나와 있는 내용은 거의 뭐죠? 이제는 막 어떻게 해요? 외우다시피 좀 하실 필요가 있고 근데 제가 이 그다음에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 요약집에다가 조문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조문. 조문. 왜냐하면 민법은 조문을 벗어나서는 뭐 말이 안 돼요. 실제로 뭐 판례 중요하긴 하지만 조문만 정확하게 캐치하고 있으면 뭐 60점 만데 충분합니다. 16번입니다. 1번이 그래서 뭐죠? 답인 거죠.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죠. 나머지 것들도 다 조문이에요. 2번.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표유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3번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언제요? 도달됐을 때 효과가 생기는 것이 원칙이고요. 4번 공시송달을 언제 하죠? 과실 없이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공시송달을 하게 되고요. 5번 내용증명이나 등기우편에 대해서는 도달을 추정하거나 간주하지만 보통 우편에 대해서는 추정효를 뭐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대리입니다. 그죠? 대리도 이제 우리는 문제만 풀게 되는데 좀 넘어가죠. 그죠? 넘어가는데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58페이지죠. 자, 58페이지 오시면 1번 문제가 나오는데 대리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를 거의 반드시 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매도에 관한 수권인 사람은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매 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대금 지급 기한을 연기해 줄 수도 있죠. 그렇지만 대금의 일부든 전부든 면제해 줄 수는 없고 취소할 수도 없고 해지할 수도 없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는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죠. 그럼 보자고요. 1번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이건 다른 얘기구나. 그죠? 그 다음에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 자기 계약 쌍방 대리는 금지가 됩니다. 그죠? 원래는 할 수가 없는데 단순한 채무 이행은 자기 계약 쌍방 대리라는 것이 뭐죠? 가능하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변제기도 이미 도래하고 아무런 다툼도 없는 채무 이행은 자기 계약 쌍방 대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데 을이 갑에게 채권이 있고요. 갑이 을에게 뭐가 있어요? 채무가 있는데 이 갑의 채무가 변제기가 도래하고 아무런 다툼이 없다면 을은 스스로 결정해서 갑의 재산으로부터 자신이 뭐 받을 수 있어요? 변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채무 이행은 뭐가 가능해요? 자기 계약이 가능하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이고 병이 있는데 갑이 채무가 있고 병이 뭐죠? 채권이 있을 때 을이 혼자 결정해서 갑에서 병으로 변제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죠. 왜냐하면 쌍방 대리도 채무 이행은 뭐죠? 가능한 거니까요. 1번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가 그러면 대리인이 채권자고 본인이 뭐라는 얘기예요? 채무자는 얘기죠.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는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재물을 변제하지 못한다. X. 왜냐하면 자계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지만 채무이행은 자계계약이 뭐죠? 가능하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도 좀 곱씹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채무이행은 가능하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리면 이렇게 풀어서 나오면 무슨 소린지도 모르고 뭐예요? 틀릴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1번이 답이죠. 2번. 임의 대리는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해지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오, 맞죠. 3번. 매매에 관한,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 대금을 수령하는 거 뭐죠? 가능하니까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맞죠. 4번.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 대리가 원칙이죠. 따라서 4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고. 5번.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 행위는 보존 행위와 성질이 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 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보존 행위를 할 수 있다. 5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 되겠죠. 2번입니다. 법률 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없다. X죠. 일단 복대리는 뭐죠?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는 우리가 뭐죠? 복대리인이라고 하고요.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 선임할 수 없고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선임할 수 있으니까 1번은 뭐죠? X인데 2번 복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아, 1번은 뭐죠? 맞죠. 맞고. 2번 복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X죠. 누구를 대리합니까? 본인을. 왜냐하면 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누구를 대리하는 사람이죠?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이니까.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대리인이 다수, 여러 명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대리하게 되고요. 4번.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제한능력자도 취소권이 있죠? 따라서 제한능력자. 다시 한번요. 대리는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으니까 제한능력자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대리인이 될 수 있죠? 따라서 5번.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대리행위를 하더라도 법정대리인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다. 제한능력자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대리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대리권 소멸사유도 밑에 설명에 나와 있지만 꼭 외우셔야 되겠죠. 1. 공통한 소멸에 의해서 기업 본인의 사망, 니은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 개시 파산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으면 대리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잖아요. 그럼 문제 3번 1번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아도 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X고요. 답은 뭐죠? 1번이죠. 나머지 분들 반복입니다. 2번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 대리가 원칙이고요. 3번 쌍방 대리는 하지 못하지만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하고요. 4번 대리권 남용인데요. 대리권 남용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진이 아닌 의사표시나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다. 효과가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매 대금을 뭐 할 수도 있죠? 수령할 수도 있죠. 답은 뭐죠? 1번입니다. 넘기셔가지고 4번 문제입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복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 X죠.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죠?
본인의 대리인이죠. 따라서 현명을 본인의 이름을 현명해야 되므로 1번이 뭐죠? X가 되는 거죠. 2번 수권행위로 권한을 정하지 않았어요.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2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 되고요. 3번 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사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는 복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겠죠? 왜요? 사자는 뭐가 아니에요? 대리인이 아니죠. 그죠? 다시 말하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해야지만 뭐죠? 대리인이고 아무런 의사를 결정하지 않으면 사자인데 복대리인도 뭐죠? 대리인입니다. 따라서 사자와 대리인은 다른 거죠. 4번 대리인에 대하여 성년 후견 개시가 되면 대리권이 뭐죠? 소멸하고요. 5번 또 나왔죠?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 대리가 뭐죠? 원칙입니다. 5번입니다. 갑의 대리인 을은 갑수의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 대금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으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 사기 쳤는지 안 쳤는지 누구만 가지고 따지죠?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므로 을이 병을 다시 한번요. 사기 쳤는지 안 쳤는지도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고요. 사기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누구만 가지고 따져?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거든요. 따라서 을이 병의 기망행위로 체결했다면 갑은 이를 뭐죠? 취소할 수 있다. 맞습니다. 조심할 것은 자 이런 얘기잖아요. 갑이 본인이고 을이 이미 대리인이고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조심할 게 뭐냐면 자 이미 대리는 취소할 수도 없고 해지할 수도 없죠. 그러면 요 매매 계약에 취소 사유가 있다면 누가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죠? 본인이 취소하는 것이 뭐죠? 원칙이라는 거죠. 그죠? 다만 요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은 누구죠? 대리니까 취소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따지는 거죠. 그래서 병이 을에게 사기를 쳤다면 이 매매계약을 사기당했다는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는 대리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본인이 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을이 병의 기망행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취소할 수 있는데 누가 취소합니까? 본인. 갑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정확히 맞는 질문이고 조심하셔야 되겠죠. 3번 을이 매매계약서에 갑의 이름을 기재하고 갑의 이름을 인장을 날인했어요. 자 본인을 사칭하는 것이 본인을 가장하는 것이 현명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하고 가장한 것은 뭐죠? 현명이지만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하고 가장한 건 뭐가 아니에요? 현명이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됐거든요. 갑에 대린 어른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에게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대리권이 있다는 얘기니까 본인을 사칭하고 가장한 것도 뭐가 돼요? 유효한 현명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갑의 이름만 기재하고 갑의 도장만을 날인해도 뭐가 될 수 있는 거죠? 유효한 대리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3번, 4번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어요. 현명하지 않았어요. 그럼 누가 책임을 지냐면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만일 을이 미성년자인 경우 갑은 을이 제한능력점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질문은 X다. 왜냐하면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죠. 대리인은 제한능력자에 상관이 없죠. 그 말은 대리인이 제한능력자라 하더라도 대리행위를 제한능력을 이유로 뭐 할 수는 없어요? 취소할 수는 없다는 의미가 되겠죠. 6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엑스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을에게 대리권을 소유하였고 을은 갑을 위한 것을 표시하고 엑스 토지 대하여 병가 매매 계약을 체결했죠. 그럼 갑이 을에게 매도에 관한 뭘 한 거죠? 수권을 한 거니까 요 대리인은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매매 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죠. 따라서 1번.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으로부터 매매 계약에 따른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 2번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요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손해배상은 병이 갑에게 청구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자, 보시면. 이 매매 계약이 체결돼서 대금이 지급됐다면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매매 계약은 을이 한 거지만 효과는 누구에게? 갑과 병 사이에 발생하는 거니까. 갑이 병에게 등기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병이 이 매매 계약을 해제했다면 손해배상은 누구한테 청구해야 되겠어요? 갑에게 해야 되겠죠? 2번. 병이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죠. 다시 말하면 이 매매 계약의 효과는 누구에게요? 본인에게 기속되니까 이행할 것도 뭐죠? 본인인 거고요. 이행하지 않아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 되는 것도 뭐죠? 본인인 거죠. 답은 뭐죠? 2번인 거죠. 3번. 병에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맞죠? 왜요? 이미 대리는 취소할 수 없고 뭐 할 수 없어요? 해제할 수가 없으니까. 4번. 병이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그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도 갑과 병이 부담할 거고요. 5번. 만약 갑이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 기회를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 맞죠? 다시 말하면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대금 지급 기한을 뭐 할 수 있죠? 연기해 줄 수도 있죠. 7번입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하는 거죠. 그죠? 만약에 이 매매 계약 자체가 이미 무효라면 책임을 논할 필요도 없고요. 무권대리니 표현대리니 그런 것도 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1번 대리행위가 강행복귀 위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오 맞는 점이죠. 2번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 계약이라도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대리행위로 될 수 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계약 쌍방 대리는 무권 대리이기 때문에요. 3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 대리는 본인의 추인 여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X입니다. 확정적 무효예요. 다시 말하면 단독행위 무권 대리는 확정적 무효이기 때문에 유효하다. X가 되는 거죠. 이건 말장난인 거죠. 이건 그죠. 4번 대리인이 자기 이익을 위한 배임적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게 뭐죠? 대리권 남용이고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나 민법규정이 준용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고 따라서 상대방도 이를 안 경우 무효니까 본인은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오 맞는 점이죠. 5번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 대리는 보존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본인의 미등기 부동산에 관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맞는 점이 되겠죠. 넘겨보시면 8번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본격적인 무권 대리가 나오는데 이건 다음 주에 하죠. 그죠? 다음 주. 오늘은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